날아다니는 전투기를 때려잡는 최강의 휴대용 미사일, 미국의 스팅어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이 만든 휴대용 대공 미사일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인류는 항상 신무기를 만들어왔고 신무기가 등장하면 이를 대응하기 위해 또 다른 신무기를 개발하며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여태까지 정말 많은 무기들이 나와 세계를 경악시켰지만 그중 전쟁터를 가장 크게 바꾼 것은 다름 아닌 항공기입니다. 항공기가 등장하게 되자 각국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앞에 뛰어다니는 애들도 맞추기 힘든 판국에 날아다니는 녀석은 정말 맞추기 힘들었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대공포라는 것을 만들어내면서 항공기를 격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초기의 대공 무기 수준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적이 보통 비행하는 고도를 예측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포탄이 터지도록 설계했는데요. 그리고 상대 항공기들이 지나갈 자리에 셀 수도 없이 많은 양의 포탄을 쏘아 올립니다. 이런 대공 방식을 화망사격이라 부릅니다. 당연히 이는 정확도가 거의 0에 가까웠고 대부분의 포탄이 허공에 흩뿌려졌습니다. 심지어 구경이 작은 대공포는 높이 날아가지도 못해 지상에 근접하여 비행해야만 격추가 가능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항공기의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했고 소구경 대공포로는 감히 맞출 수도 없는 높이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은 바로 대구경 대공포를 만드는 것이었죠. 무려 야포와 같은 구경인 150mm 대공포를 만들어 하늘을 대고 쏘아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군의 비행 고도까지 쏘는 것은 가능했지만 포탄이 커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사 속도도 떨어졌고 역시나 적의 기체는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죠. 이제는 새로운 방식의 대공 무기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이런 대공 무기의 개발은 독일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독일은 미국과 영국에게 제공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독일 상공에는 수없이 많은 미국 폭격기들이 떠다녔습니다. 하지만 너무 높은 고도를 비행했기 때문에 대구경 대공포도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죠. 안 그래도 자원이 부족한 독일 입장에서는 하늘에 무수한 포탄을 쏟아붓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독일은 1944년 20mm 로켓탄이 9발 묶여있는 휴대용 대공 로켓포를 개발하는데요. 이 로켓포를 이용해 보병들이 들고 다니면서 고고도에 있는 폭격기를 요격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당시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 1km 고도에만 있어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제공권을 완벽하게 빼앗긴 데다 각종 전투에서 패배한 결과로 독일은 결국 패망하고 말았죠. 미국은 독일이 개발했던 무기들을 분석하면서 이 대공 로켓을 발견했고 조금만 더 개량하면 훨씬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대공 로켓포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이제 제트 전투기가 등장합니다. 제트 전투기는 기존 프로펠러 전투기와는 비교가 힘들 만큼 매우 빠른 속도로 비행했습니다. 이제는 겨우 로켓으로 전투기를 맞추는 것이 불가능할 지경이었죠. 전투기를 맞출 수 있는 획기적인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이때부터 휴대용 대공 미사일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로켓과 미사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유도가 되는지의 여부입니다. 둘 다 추진 방법도 동일하고 나머지도 비슷하지만 로켓은 유도 없이 발사한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이고 미사일은 적을 끈질기게 쫓아가는 녀석입니다. 기존의 휴대용 대공 로켓은 빠른 전투기를 잡기 힘들었지만 미사일이라면 충분히 전투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컨베이어사는 적외선 유도 장치가 달린 휴대용 대공 미사일 개발을 진행했고 1961년 FIM-43 레드아이라는 무기가 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대공 미사일을 만들어 본 경험이 거의 없었기에 레드아이의 성능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미사일이었지만 유도 센서의 정확도가 낮았으며 기동성도 부족해 전투기를 제대로 따라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투기가 급기동을 하게 된다면 금방 표적을 잃어버리곤 했죠. 이런 상태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에 레드아이를 개량하는 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정확도와 속도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장병들에게 보급하게 되었는데 역시나 또다시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바로 전투기의 정면을 노릴 수 없었던 것이죠. 당시 레드아이의 원리는 적외선 추적으로 전투기의 제트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을 감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투기의 엔진 열은 후방에서만 감지되었고 정면으로 다가오는 적은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은 아군을 공격하러 오는 적은 격추할 수 없고 공격을 끝낸 뒤 빠져나가는 적만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치명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선 작업이 이루어졌고 정면으로 다가오는 적도 공격할 수 있도록 개량되었습니다. 1973년 이렇게 개량된 휴대용 대공 미사일을 레드아이2라고 불렀고 제식 명칭은 FIM-91을 부여받았습니다. 이후 스팅어라는 이름이 붙여지죠. 스팅어의 후기 개량형 FIM-92F를 기준으로 발사관의 길이는 152cm로 상당히 길고 중량은 무려 15.7kg에 달했습니다. 운용 인원은 2명이지만 1명이 발사할 수도 있습니다. 약 8km 정도를 비행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고 고도 3.8km의 목표물까지 제거가 가능합니다. 속도는 마하 2.2 이상이죠. 스팅어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휴대성입니다. 과거의 보병은 감히 하늘에 날아다니는 전투기나 공격기와 교전해볼 생각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스팅어와 같은 휴대용 대공 미사일이 등장하면서 기체와 한바탕 싸워볼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스팅어는 기본적으로 두 명이 함께 운용하는 무기 체계이지만 탄두와 발사대까지 합해 25kg 정도이기 때문에 혼자서도 충분히 들고 나를 수는 있습니다. 발사 과정도 매우 단순합니다. 먼저 발사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말라고 씌워둔 커버를 벗기고 BCU라고 불리는 배터리 냉각재를 장착합니다. 그리고 접혀있던 조준 장치를 편 뒤 안전모드를 제거해 발사 모드로 바꿉니다. 그리고 조준 장치에 눈을 갖다 대고 목표를 조준합니다. 그렇게 되면 스팅어가 목표를 포착했다는 알림이 뜨게 되고 바로 방아쇠를 당기기만 하면 발사가 완료됩니다. 생각해보니 그렇게 간단하진 않지만 전투기를 부술 수 있는 무기라는 것을 본다면 간단한 편에 속하죠. 이렇게 발사된 미사일은 적을 향해 유도되는데요. 앞뒤에 접혀있던 날개가 펴지면서 방향을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날개가 매우 작기 때문에 전투기처럼 급선회는 힘들고 약 3G 정도의 중력 가속도로 방향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른 공대공 미사일에 비해 기동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매우 위협적인 수준입니다. 또한 속도도 마하 2.2 이상이기에 웬만한 모든 전투기의 최고 속도 수준이죠. F-22와 같은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면 충분히 스팅어로 조준이 가능하긴 하나 전투기 특성상 빠르게 고고도로 상승해 회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10 썬더볼트와 같은 공격기나 미군의 A-6 인트루더와 같은 공격용 함재기는 충분히 스팅어를 이용해 요격이 가능합니다. 최근 개발된 최신 전투기들은 요격이 힘들겠지만 F4 팬텀만 하더라도 요격이 가능하긴 했죠. 헬리콥터는 당연히 요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헬리콥터는 속도도 매우 느리고 방향 전환도 매우 힘들기 때문에 스팅어에 조준되면 거의 격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레드아이의 성능이 기대 이하로 제작된 후 수차례에 걸쳐 개량이 진행되었듯이 스팅어 또한 개발된 이후에도 꾸준히 개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투기 정면 조준마저 불가능한 수준이었지만 이후에는 광학 탐색 기술이 적용되어 기체의 형태를 보면서 적외선 열 추적의 도움도 받습니다. 게다가 자외선도 함께 감지하기 때문에 훨씬 목표물을 끈질기게 추적할 수 있죠. 그리고 아군이 밤에 적기를 공격할 상황에 대비해 열상 조준경이 장착되어 있어 밤에도 문제없이 적기를 조준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스팅어는 피하 식별도 가능합니다. 만약 멀리서 날아오는 전투기가 아군기인지 적기인지 판단이 불가능할 때 보병들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조준하고 사격을 시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스팅어는 피하 식별 호출기가 장착되어 있어 실수로 아군의 기체를 격추하는 일을 방지하죠. 스팅어는 1968년부터 실전 배치되어 30개국 이상에서 사용되었는데요. 개발국인 미군을 필두로 수많은 나라에 보급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팅어의 활약을 가장 많이 보여준 곳은 바로 아프가니스탄이었는데요.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했을 때 미국은 소련을 박살내달라면서 스팅어를 보급했습니다. 당시 소련은 기껏해야 AK-47이나 RPG-7 같은 걸 들고 나오리라 생각했지만 소련에게 날아온 것은 미제 스팅어 미사일이었습니다. 소련은 엄청나게 당황했죠. 동굴에 숨어있다 튀어나와 스팅어를 발사해버리니 강력한 소련 공군도 일개 보병들에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무려 500발이 넘는 스팅어 미사일이 발사되어 약 250기에 달하는 소련 공군기를 격추했습니다. 현재 미국 공군은 적 항공기를 싹 다 부서두고 전쟁을 시작하다 보니 보병이 휴대용 대공 미사일을 들고 다닐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중단했었지만 최근 들어 드론이 많아져 이를 대응하기 위해 스팅어 미사일 훈련과 전선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죠.
스팅어는 한 발에 4,50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미사일이지만 수백억에 달하는 적기를 격추시킬 것을 고려하면 결코 비싼 금액은 아닙니다. 이렇게 수많은 공군들을 벌벌 떨게 만든 공포의 미사일 FIM-92 스팅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